안녕하세요. 호야제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내리는 빗소리에 나무들이 잎들을 하나둘 떨궈냅니다. 마치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듯 그렇게 쓸쓸한 여운을 남기며 빗물에 젖어 뒹구는 낙엽을 보니 왠지 마음에 휑하니 바람이 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향한 사랑을 화폭에 담아 스케치하여 동생 태호에게 보낸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나무를 소재로 해바라기처럼 그리고 싶단다. 사이프러스 나무들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소재로 다룬 그림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나무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성과 균형을 가지고 있고 나무의 초록색은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깊이가 있지. 태양이 내리쬐는 풍경 속에 자리 잡은 검은 점.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검은 색조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내기가 참 어렵구나. 사이프러스 나무들은 푸른 하늘과 대비하여, 아니 오히려 푸른색 안에서 봐야 한단다. 이 나무 그림은 두 점인데 지금 내가 스케치하고 있는 쪽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보랏빛이 감도는 언덕 너머 하늘은 초록색과 분홍색을 사용하였고 초승달이 걸렸지. 나무 앞에 떨기나무들은 낮게 자리 잡고 있다. 떨기나무 덤불은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아주 두텁게 칠했단다. 그럼 이만 빈센트 형이. 1889년 6월 25일 고흐가 동생 태호에게 그림을 설명해주는 영혼의 편지에서 그가 나무를 향한 생각을 화폭에 담아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나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화폭에 담아 작품을 완성해내는 그의 천재성은 그저 놀랍기만 하죠. 생레미 생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도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화폭에 담아 영혼의 편지를 보낸 고흐의 삶을 돌아보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미쳐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미치도록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그 열정이 나를 지속할 수 있는 끈기가 있는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나무를 향한 사랑 화폭에 담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